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아주 짧고 굵은 내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포토샵에서 자유 그라디언트 배경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실 포토샵이 아닌 일러스트레이터에선 CC 2019 버전부터 이렇게 자유형 그라디언트 만드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하지만 포토샵엔 이런 자유형 그라디언트 기능이 아직까진 없답니다. 허나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 포토샵은 비트맵 기반의 프로그램인 만큼 이 방법만 알면 정말 쉽게 내 마음대로 그라디언트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포토샵에서 자유형 그라디언트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투명한 레이어를 하나 깔게요. 참고로 쇠캔버스 만드는 단축키는 컨트롤 N이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단축키는 여불대기에 있는 컨트롤 Alt, Shift 모든 키를 다 누르고 N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투명한 레이어를 깔 수 있답니다. 이제 만들어둔 이 투명 레이어에 하드니스 100%짜리 브러쉬 모양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경색을 바꿔가면서 캔버스에 색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투명도는 반드시 100%로 하고, 자, 여기 이렇게 칠을 하고 또 청경색을 바꿔가지고 이번엔 여기다가 이렇게 지렁이를 또 한 마리 그려주고 또 청경색을 바꿔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또 그려줄게요. 이렇게 대충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또 정경색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노란색 계열을 해볼까요? 자, 또 이렇게 연두색이네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색을 모두 다 빠짐없이 칠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라디언트라기엔 다소 난해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여러분? 맞아요. 바로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면 돼요. 자, 상단에 필터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블러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수치를 조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경계선까지 이런 식으로 다 뿌옇게 블러 처리가 되면서 자연스러운 배경이 만들어진답니다. 어때요 여러분? 순식간에 멋진 색감의 자유 그라디언트 배경이 만들어졌죠? 물론 여기서 끝내도 상관없지만 만약 색상끼리의 이 경계선을 조금 더 수정하고 싶다면 바로 픽셀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리키 파일을 활용하면 돼요. 리키파이 역시 상단에 필터 메뉴에 들어가면 여기 리키파이 메뉴가 있는데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이 뜬답니다. 예전 포토샵 31강에 성형수술 시키면서 배웠던 툴인 여기 첫 번째 꾹꾹이 툴을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아주아주 크게 한 다음에 그저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픽셀들이 이동되면서 보정이 가능해요. 오케이를 누르면 짜잔! 정말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자유 그라디언트 배경을 완성했습니다. 그저 다양한 색깔로 브러쉬 칠을 하고 블러 처리를 한 다음 원한다면 리키파이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그라디언트 배경을 만들어 봤네요. 이번 강좌 역시나 잘 알아두고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만들어 두시면 종종 편하게 활용할 일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우디는 다음 포토샵 강좌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아 맞다! 구독!